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뭐 미국장은 안 열렸으니까. 네, 어제 뭐 마틴 루터 킹 데이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하루 휴장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들이라든지 혹은 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상담소 완전히 그냥 대단했어요. 아, 상담을 잘 문자 많이 받으셨죠? 아니, 뭐 카톡.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질문을 드니까 감사드립니다. 동문서답이잖아요. 네.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작정하고 말씀하신 그게 울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네, 3프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에 지난주에는 박세익 전무가 나오셨고, 네. 네, 지난주 말에는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셨는데. 뭐 상담하시는 분들은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다 해당되는 일들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디 뭐 미국은 아닐 것 같고요. 어디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까지 미국 시장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네. 어제 중국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꼭 중국 시장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의 섹터와 종목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1.5%, 다우가 0.9%, S&P가 1.48%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 첫 주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되돌림하는 그런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1.9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와 고용지표가 부진했고요. 연준 인사들의 테이핑 언급으로 인해서 등락 혼조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공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 얘기는 그때 우리 김프로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네. 매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양이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좀 혼조 상태이고 그리고 매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유가가 52달러로 상승을 했거든요. 반면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9% 상승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8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원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종가에 1,104원으로 끝난 것 같은데 1,105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원화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약화된다는 것은 약세로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관망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호재성 재료도 있지만 악세성 재료가 있고 그리고 섹터의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변화기가 지난 2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제에서는 중국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그 4분기 GDP 성장률 6.5% 발표했고요. 작년 2020년 기 GDP 성장률 2.3%로 발표했습니다. 전보다 화들짝 놀라움과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네. 8%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러겠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그 뉴스에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보면요. 중국 관련 펀드 수익률 평가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BM이 5%이고요. 중국의 대표 기업을 투자하는 펀드가 6.7% 수익률이라 그러더라고요. 올해 BM이 몇 퍼센트? 예? BM? 예, BM이 5%이고. 그러니까 BM이라는 게 뭔지 벤치마크죠. 벤치마크. 예. 그 지수, 예, 지수를 얘기한 거예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평균 그러니까 펀드의 평균은 약 9.4% 났다고 합니다. 근데 뭘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경기 민감주 펀드가 15% 이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IT 쪽은 부진한
그런 수익률이 나왔다. IT라는 게 뭐 알리바바 아니 뭐 예, 이런 예, 이런 빅테크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노이즈가 있었죠. 예. 노이즈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 우세가 있었다 펀드들의. 그래서 이것은 뭔가 섹터의 변화가 있구나, 종목별 변화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더불어서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중국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자료가 글쎄, 그 자료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뭘 추천했냐면 광산과 철강주 매수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근거를 두 가지를 댔습니다. 하나는 네. 제가 중국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네. 방송에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의 관련 기업이나 ETF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중국 ETF나 주식 지수를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중국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중국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곳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관련 섹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투자를 예.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뉴스에서는 옐런 장관이 이제 장관이라고 해야겠죠. 네. 장이 아니고 약탈을 위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뉴스가 매일매일 똑같은 뉴스가 재탕재탕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결국은 약탈을 위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럼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그러면서 강달러가 되고 있는데 강달러가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또 금리도 시중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로 갈 건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네. 계속 말씀을 이 방송에서도 해주셨듯이 만약에 미국의 그 강달러가 되면은 신흥국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하락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취약국들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취약국들이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약달러로 가는 거를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약달러로 간다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약달러를 위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약달러를 위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은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을 다시 누르지는 않겠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그럼 강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국제 수익률이나 물가나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달러의 강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빌 게이츠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의 재앙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뉴스가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과 ESG 섹터에 올해도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일단 해외 시장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미국 시장 열리지 않았으니까 국내 시장 여러분 관심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렇게 아주 싸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2% 어제 2% 이상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틀 만에 4%가 하락을 했고요. 네. 네. 어제 오후에는 반대 매매가 좀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 벌써부터 예. 벌써 더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아니, 주가지 3000 포인트 선에서 3000 포인트 이상에서 반대 매매가 나와요. 예.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네. 그 와중에 떨어지는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면 착시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네.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 자체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3200포인트 위에 올라가 3266포인트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였거든요. 제가 지수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비교를 해드리면서 3200포인트 정도 말씀을 좀 드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이례적 급등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네. 네, 이례적 급등이라고 표현을 완화적으로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급등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급등을 하면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좀 정상으로 회귀하는 주식시장의 본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하락 조정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례적 급등이 일어난 것을 되돌림하는 정상화되는 그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든 간에 지난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인들이 11.5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25억 분이 순매도를 안 했어요. 기관들이 11.8조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네.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 우리가 차트나 매매 기술이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뭐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 한다 하더라도 상투의 신호나 또는 저점의 신호 이 정도는 우리 알고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그 지난주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플러스 9%였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0.9%였거든요. 고점과 저점이 삼성전자가 10%였습니다. 10%. 예, 지난주에 10%였어요. 그리고 전일에 3.4%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최고점에서 산 누구는 13% 지금 삼성전자로 손실인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도지형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단기 상투 1차 매도의 신호로 봅니다. 도지형 뭐예요? 도지형이라고 하면은 네. 시가종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높으면 양봉이 나타나면서 양봉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낮으면 음봉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게 비슷한 가격으로 있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네. 도지형이라고 부릅니다. 도지? 예, 네, 도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도지? 그 표현 이 용어가 네. 이 캔들 차트가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서 그 일본의 용어들이 아. 있습니다. 예, 그 용어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봉 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일게요. 아, 네? 요즘 도지형, 도지형. 네. 네. 네, 이런 유형이 나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요즘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남들이랑 반대로 하는 매매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 아, 유머로 하신 거 아니야? 그럴까요? 네, 네 그러시겠죠. 아, 그럴까요? 반대 매매는요. 신용 쓰면은 그거 담보 부족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네, 신용 썼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져갖고 거기 이제 내 신용 돈으로 메꾸거나 반대 매매를 하거나 같이 맞고 안 될 때 네. 무조건 그것도 왜 반대 매매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묘하네요. 그렇죠. 내 의지와 그것도 일본말 번역하는 증권사나 스탁론 네. 입장에서 회사 차원의 입장에서 보는 네. 거죠. 한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일단 1차 매도의 신호, 뭐 단기 상투의 신호가 왔지만 이게 네. 크게 걱정할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걱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뭘 걱정을 좀 되냐면요. 국내 기관들이 지난해 내내 팔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1월 들어서 2주 지나고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요. 올해 거의 12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국내 기관들이요.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네. 기관들 도대체 왜 이렇게 파냐, 연기금도 왜 이렇게 파냐. 근데 연기금은 지금 비중 축소를 한다고 하죠, 올해 주식을.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상품의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좀 매도 일변으로 좀 계속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어땠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힘이 약했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이 좀 요번처럼 이렇게 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하지 않고 냅둡니다. 그냥 냅둬서 오히려 좀 매도를 좀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를 해서 충격 일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또는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매도를 유발시켜서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급적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시장이 푹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거래를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워낙 지금 힘이 세진 상태니까 못할 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기관 투자가들도 분명히 다시 진입을 할 텐데 그 재진입을 3,200포인트에서는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3000포인트에서 할 거냐 아니면 더 떨어져서 2900, 2800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전략적 회의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급적 왜곡이 발생이 과거처럼 혹시 될까 봐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되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이례적인 급등을 한 부분의 되돌림의 하락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좀 시황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대 매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또 두려움의 매도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현금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사야 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작년 9월, 10월에 조정을 보일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를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요. 그때 제가 드레스 이야기 우리 정프로님 기억나세요? 드레스요? 빨간색 드레스, 파란색 드레스 얘기하면서 내 보유 종목 중에서 보유 종목에서 어떤 걸 내가 더 홀딩하고 어떤 걸 더 사야 되고 어떤 네. 것은 지금 먼저 좀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아니 정프로 기억 안 나? 드레스 이 자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랬어요. 어때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예, 내 종목들 중에서 저는 지금 꽉 차가지고 하나 나오면 하나 들어가면 하나 꼭 나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얘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내 종목이 네 종목이 있으면 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종목이 10개를 넘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시장이 반등을 해도 다시 복구 못 합니다. 사실 원위치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더 똘망하고 내가 더 업사이드가 많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떨어진 구간에서 오히려 더 사야 되거나 아니면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금액이 나한테 전체 내 자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들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또 현금화해서 다른 걸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은 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뭐 고점 대비 20% 빠졌으니까 30% 빠졌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사야지 이렇게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는 게 굉장히 좋고요.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없는 게 좋고요.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거래량이 생기면서 양봉이 발생되거나 도지형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이제 매수의 신호로 봅니다. 그렇게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저점을 맞추고 가격의 저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터닝한 걸 보고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에 사지 못하고 터닝하는 걸 보고 산다는 걸 좀 더 높게 사자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높게 확인하고 사자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종목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거래량과 그리고 양봉이나 도지형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대응법에 대해서 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의견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뉴스에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섹터의 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에서 AI 시스템 반도체 13조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도 있고 여전히 이 약한 시장에도 이쪽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좋은 건 그대로 두고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기사에 이런 그 월가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전환이 아닌 언택트 산업의 발전과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봤어요. 언택트가 더 강화된다고요? 네, 저는 이제 공감이 돼서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가치주라고 하는 굴뚝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택트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에 또 나온 뉴스 중에 뭐냐면 작년에 BBIG가 가장 각광을 받았죠.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근데 이제 VVIG라는 요거를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놨습니다. 예, VVIG라는 걸 했는데 이 네. 앞에 있는 V가 백신, 그다음 V가 밸류, 그다음에 I가 이니시에이티브, 주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가 그린이에요. 이 네 가지가 올해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각광을 받았던 BBIG에서 이런 쪽으로 눈을 확대해야 된다. 투자의
할 섹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요. 추천하기도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가지를 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내용이 밸류, 뭐 그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 결국은 쏠림 현상도 계속 있겠지만은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올해 시장이 되겠구나. 결국은 올해는 소위 그 진짜로 주식을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올해는 이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VVIG의 네. 첨언을 드리면요. 백신만 올해 각광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가 올해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밸류는 전통 가치주에서 성장 산업으로 변신하는 가치주를 찾아야 된다. 우리 김프롬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엔진을 타는 성장의 엔진을 타는 국내 대기업들 지금 해외 M&A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 대기업들이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형 P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업형 PF로까지 P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리고 각 증권사들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벤처캐피탈 VC 본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M&A와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통 가치주, 밸류에서는 성장 산업으로 변신하는 가치주도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런 네. 기업들이 지금 혈진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주도주, 당연히 주도주는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의 자금의 그 뭐 머니 무브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렇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을 하고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그러면 개인들이 멈칫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줄 서서 계좌 틀고 있습니다. 제가 필드에 있으니까 계속 불러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네. 계속 지금 계좌 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봤을 때 거의 최근에 들어오는 돈들은 특정한 종목의 쏠림 현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있을 네.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부분은 아까 제가 바이든이나 빌 게이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과 함께 ESG와 연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끝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하더라도 한 2, 30개는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종목이요. 전체 종목이 코스닥이 한 1,500개 그리고 코스피가 한 1,200개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20~30개 뭐 내가 풀이 생겼다. 그럼 풀을 안에서 그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또 순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래해도 충분히 이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안에서 거래하시는 게 어떤가. 그 종목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집어놓으시는 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형 PF. 네. 아, 그거 되게 가슴에 와닿네. 그렇죠. PF라는 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분 투자라든지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사모 펀드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뭐 주식 사고 파는 사모 펀드, 사적으로 모아서 펀드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 게 PF는 주식 막 트레이딩 하는 펀드가 아니고 네. 지분 투자해서 경영권 갖고 오든지 아니면 기업 개선시켜가지고 팔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재벌 그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대기업 그 지주회사 등등이 예. 진짜 PF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써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예, 저도 딱 이 표현이 마음에도 들었고 전에 한번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M&A나 이런 걸 하면은 나쁘게만 자꾸 보냐. 그리고 사모펀드나 이 PF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나쁘게 보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이렇게 M&A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성장의 발판을 진짜 비로소 정말 만드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VVIG. 아까 그런데 예. 우리 저 어제 내가 저 이효석 팀장하고 네. 이한용 본부장하고 네. 이다솔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네. 그 방송을 녹화를 했거든. 네. 그 이효석 팀장이 그러던데 빅스라고 빅스. 그래서 빅스 지수 그게 아니고 예. BIGS. 예. 그 예. 뭐예요? 그러니까 B 배터리. 배터리. 예. I 인터넷. 예. G 그린. 예. S가 시큐리칼인가? 그 얘기 되더라고요. 시큐리칼은 저 C 아니에요? 시큐리칼인가? 아 시큐리티인가 뭐지 시큐리티 빅스 아 C인가 보다 C 빅 빅이 S가 아니라 C 예 네? C
BIC. 네. 그다음에 S는 뭐예요? 몰라. 그 하여튼 그렇게 아니, 어제 녹화하셨다면서요. 아, 이거 하나 나오면 이게 하나 나와. 네, 그거 확인은 네. 이번 주말에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네. 자료는 못 봤는데 아무튼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왜 자꾸 그런 용어들을 내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는 네.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일방향 그리고 작년에 많이 떴던 것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입장이나 우리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뭔가를 자꾸 찾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이제 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 세미컨덕터래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아, 세미컨덕터. 아, 그걸 내가 까먹었네. 세미컨덕터.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이게 바로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세미컨덕터랍니다. 네. 거기 딱 이제 정프로로 가는 길이거든요. 멀지 않으셨습니다. 말대로 되네. 자, 그럼 어떻게 박병창 부장님 뭐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뭐 그거 없어요? 전해주신 오늘 같은 날 꿀팁? 그냥 팁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꿀팁. 그러면요. 오늘 같은 날 진짜 좀 팁 좀 받고 싶다. 이주열 하는 총재의 말씀이 비투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다. 홍남기 네. 부총리께서는 실물과 금융이 괴리됐다면 부정적 충격이 있으시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시장에 영향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폄하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네.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필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저점으로부터 더블 났다고 쳤습니다. 종목이. 어떻든 지수도 그랬다고 쳐요. 그랬다가 요번에 N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다가 조정을 좀 보였다가 다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요 조정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볼 때 25년 경험상으로 볼 때 요 조정에 반대 매매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뭐 두려움에 의해서 털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손실은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 투자 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레버리 투자가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의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또는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못 기다리고 여기서 내가 심리적으로 털리거나 아니면 반매매 나가거나 했을 때 내 거는 팔리고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시세를 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속 B2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심리적 과열이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장이 더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기에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일부 반대 매매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충격적이었어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번에 한 달 사이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20% 30% 손실을 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레버리지 사용을 했다면은 여기서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털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으로부터 13%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세요. 다시 올라갈 하락을. 거니까. 다시 올라갈 거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괜찮아. 개별 종목 30% 빠진 거는 막 못 견디지. 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죠. 괜찮아 그러면서 시장이 걱정돼. 이거는 안 되는 안 맞네. 거예요. 예,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10% 빠진 건 괜찮아. 근데 중소형주의 10% 빠진 거는 겁이 많어. 막 겁나 죽겠어.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그 중소형주 A라는 기업이 둘 다 잘 몰라.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네.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그 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권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에 대해서 좀 성장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뭐 손절매 해야겠지만 그런 네. 부분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홈페이지가 한 4년째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회사 아니겠죠?
뭐 3프로 TV 얘기네. 전화해서 우리 홈페이지 전화해서 빨리 바꾸라고 3년 전 그대로 좋아서 네. 가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이제 여기 딱 들어가 보면 뭐 2016년 뭐 이때까지만 업데이트 되고 그 옆에 보면 프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가 두 개 있어. 상장한 기사하고 뭐. 네, 그런 회사들은 조금 뭐 겁나긴 합니다만 하여튼 오늘 알려주신 팁으로 네. 오늘 같은 날 좀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장님의 그 팁은 네. 네, 실전 때리네. 팁이니까 실전 삼성전자는 12% 빠져 있는데 아 괜찮아 그러면서 10% 빠진 개별 종목은 막 못 견디고 있고 막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다. 그 말씀이 맞네.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십시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권순우 기자 이제 나오겠죠. 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된 뭐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